맥주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부위별로 맛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인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한우로 멋들어진 요리 부탁해요. 자, 지금 고기 굽기 전인데 집에서 고기 잘 굽는 법이에요. 네. 난 팬이 에어리스니까 위로 올리겠어. 응? 이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네. 과연 뭘까요? 기름입니다. 기름? 얘한테 기름이 나오는데? 고기 굽을 때 원래 기름 안 하잖아요. 식물성 기름을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올리브유가 고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준다는 사실. 갑니다요. 올라갑니다. 등심 갑니다, 등심. 떨려, 떨려. 아우, 소리가 예술이네요. 안심하세요. 안심 갑니다. 우와. 이번엔 안심까지. 저절로 침이 넘어가죠. 입맛에 따라 다양한 식감으로 한우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혹시 두 분은 고기를 어떻게 익히는 걸 좋아하세요? 약간 핏기가 보여야지 또. 그래서 약간 저 미디움 레어. 전 웰던이 좋아요. 웰던 좋아요. 손가락으로 굽는 정도를 알 수 있다는데요. 이 상태가 레어예요. 슬기 씨랑 기자님 좋아하시는 3번 손가락 만나보세요. 미디움. 많이 딱딱해져요. 아예 안 눌러져요. 그쵸? 네. 만약에 웰던 가면요. 4번으로 가면 딱딱해요. 딱딱하다. 그쵸? 웰던이에요. 집게로 눌러봤을 때 눌리는 정도에 따라 고기의 익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크용으로 많이 쓰이는 최고 부위. 등심과 안심. 과연 그 맛의 차이는 어떨까요? 그럼 등심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등심부터. 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저절로 감탄사를 부르는 맛. 하는 말이 필요 없죠.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등심에 이어 이번에는 안심. 아우,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차이가 좀 느껴져요? 네, 전 딱 느껴져요. 어떻게 달라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먹은 안심은 너무 부드러워요. 씹는 부드러워요. 네, 이거는 살짝 등심은 좀 쫄깃하고 담백하고.